네,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1kg의 아령이 떨어지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높이만 80m로 추정이 되는데 아래 지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의 햇빛 가림막 유리가 심하게 깨졌습니다. 바닥에는 분홍색 아령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부산의 한 47층짜리 아파트 고층부에서 1kg 무게의 아령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령이 떨어지면서 강화 유리가 깨졌고 계단의 돌까지 부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저쪽에 세기경은 도중에 풍선에 들려서 왔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퇴근 시간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짐출입로에 떨어져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입구 쪽이 돼가지고 사람이 좀 다니는 길이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령의 주인은 이 아파트 고층부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오늘 아침 창틀에 놔둔 아령이 없어졌다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창틀에 올려진 아령이 떨어져서 자기가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다고 신고를 했고. 아령이 떨어진 높이는 최소 80m. 바닥으로 떨어질 당시 속도는 초강력 태풍급인 초속 40m 수준입니다. 20kg짜리 망치를 1m 거리에서 내려친 것과 맞먹는 힘입니다. 1톤짜리 차로 치면 시속 40km로 움직여서 부딪히는 것과 같고 사람에 가해지게 되면 거의 즉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